니엘 씨 전화 연결합니다. 네. 예, 누구한테 할까요? 저는 그때 저한테 전화했던 성렬이 형한테, 인피니트 성렬 네, 성렬이 씨. 형한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아, 근데 친구들이 다 막 사랑 고백하고, 예. 이상해요, 친구들이 좀. 아. 신지수 씨 연애 두번 했구나, 그랬구나 하셨고요. 아이고. 지금 전화 연결됐어요? 와, 이렇게 바로 봐. 여보세요? 컴백 무대에서 날 습격했던 곤충은? 뭐라고? 컴백 무대에서 날 습격했던 곤충. 똥파리? 날파리? 뭐? 내가 어릴 때 했던 운동은? 운동했어? 내가 정글 밤바다에서 잡은 것은? 잡은 거 모기. 아니! 내가 오디션에서 불렀던 노래는? 눈안 너무 예뻐. 그렇지! 내가 성년의 날에 선물로 받은 것은? 키스. 아니, 세 개잖아. 세 개, 세 개. 내가 키스. 홍콩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아, 딤섬 버거. 내가 소림사에서 배웠던 무술은? 뭐라고? 내가 소림사에서 배웠던 무술. 봉춘. 오, 봉춘이라니! 우리 형 이름은? 내가 니 형을 어떻게 알아?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틴탑 외모 순위 꼴찌는? 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아, 몇개 몇개 맞췄나요? 맞췄어요? 한개 아니에요? 2개 맞췄습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성렬 씨. 아유, 안녕하세요. 네, 여기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고요. 아, 예. 네, 아이 니엘 씨랑 네네. 저번에도 전화 연결했었었잖아요. 아, 예, 제가 나갔을 때 니엘 씨 초대했죠, 제가. 그러니까. 아, 진짜. 너무 많이 틀렸어. 봉춤이 웬 말이에요? 봉춤이 뭐야? 봉술, 봉술. 봉술. 아, 봉술, 맞아, 봉술. 소림사에서 봉춤을 왜 배워? 박예리 씨가 봉춤 뭐 하고 있는 거 봤거든, 대충. 아, 그리고 축구를 예. 했대요, 어렸을 때. 니엘 씨가. 아, 니엘이가요? 그리고 정글에서 잡았던 것은 오징어. 아. 성년의 날 선물로 받은 것은 키스꽃, 향수. 맞춘 거 아니에요? 세 개를 다 맞춰줘야 되니까. 아, 그리고 예. 훠궈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고 하고요. 예. 안다윗이 형의 이름.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캡 씨가 외모 순위 꼴찌. 저 친구는 되게 니엘 씨. 네. 친구 맞죠? 맞는 친구는 아니고 형인데. 아, 형이에요. 네, 형인데 저는 진짜 저번에 나와서 진짜 많이 맞췄거든요. 몇개 맞췄지 그때? 제가 그때 한 6개 맞춘 것 같아요. 7개. 뭘 6개예요? 3개 맞췄어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3개밖에 안 맞췄어요? 네, 3개. 그래요. 어떤 친구인가요? 우리 니엘 씨. 저희랑 데뷔 연도가 같고요.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그냥 서로 친하게 그냥 의지했던 동생인 것 같아요. 의지까지 하는구나. 그냥 말이 그렇다고요, 그냥. 그렇죠. 그래요. 성렬 씨도 한번 시키라 한번 나와주시고요. 예. 지금 컴백하면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진짜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성렬 씨. 이번에 뭐 틴탑 쉽지 않아라는 노래로 컴백한 것 같은데. 맞아. 네, 정말. 잘 돼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네, 안녕. 안녕.